안녕하세요, 맹쌤입니다. 오늘은 라운드 숄더이신 분들을 위한 루틴을 준비했는데요. S&P, 티무브 혹은 1번 동작, 여러 가지 동작을 하셔도 뭔가 말려있는 어깨가 펴지지 않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작은 디테일 하나를 놓치고 계실 확률이 상당히 큰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라운드 숄더를 해결하기 위한 디테일을 살린 1번 동작을 같이 해보도록 할 거예요. 동작 설명 영상을 잠깐 보고 바로 1번 동작 10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잘못된 예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승모근을 영상과 같이 먼저 사용하면서 깍지를 끼는 경우. 두 번째, 날개뼈를 내리지 않고 과도하게 모으기만 하는 경우. 세 번째, 손을 엉덩이에서 뗄 때 승모근을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예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움직임이 나오게 되죠. 그럼 이제 올바르게 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왼쪽 영상처럼 위팔을 바깥으로 돌려주세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때 오른쪽 영상처럼 팔을 뒤로 젖히기만 하시면 안 되고 꼭 제자리에서 돌려주셔야 해요. 두 번째, 팔을 돌려주셨다면 날개뼈를 아래로 내려주세요. 왼쪽 영상에 날개뼈를 잘 봐주세요. 이때 오른쪽 영상처럼 날개뼈를 모으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팔을 돌리고 날개뼈를 내려주셨다면 유지하면서 천천히 깍지를 껴볼게요. 이때 오른쪽 영상처럼 깍지를 끼는 과정에서 날개뼈가 다시 풀리지 않게끔 해주세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엉덩이에서 손을 뗄 때 역시나 승모근을 사용하지 않고 날개뼈를 내리는 힘으로 떼어주세요. 왼쪽 영상 볼까요? 영상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엉덩이에서 손을 떼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쪽 근육이 전혀 사용되지 않죠? 자, 그럼 잘못된 예를 볼게요. 이렇게 승모근을 과하게 쓰면서 올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깍지가 아예 안 되는 분들을 위해 벨트 잡고 하는 방법도 보여드릴게요. 벨트를 먼저 잡고 팔을 제자리에서 돌려주신 후 날개뼈를 내리고 1번 동작을 진행해주세요. 역시나 어깨가 과하게 젖혀지면서 승모근이 쓰이지 않도록 집중해주세요. 자, 우리 어깨에 집중해서 1번 동작 10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팔뚝을 제자리에서 외회전 시켜주세요. 팔뚝만 돌려내 주셔야 하고요. 날개뼈를 아래로 끌어내려 볼게요. 그 상태에서 날개뼈 풀리지 않게끔 유의하면서 손, 등 뒤로 깍지 껴주세요. 엄지와 검지 쏙 빼주시고요.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벨트를 잡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대로 우리 엉덩이 뒤로 천천히 빼고 고관절 접으면서 앉아주시고 상체 세워주세요. 이때 어깨를 과하게 젖히지 마시고 어깨는 일정 구간 펴놓은 상태에서 날개뼈만 아래로 내리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해요. 마시고 내쉬는 숨에 날개뼈를 하강, 엉덩이에서 손을 살짝 떼서 손을 저 멀리 뻗어볼게요. 정수리는 누가 당긴다 생각하면서 쭉 끌어올려주시고 날개뼈는 계속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요. 3, 2, 1. 자, 다시 팔뚝 제자리에서 돌려내고 날개뼈 하강 유지하면서 깍지 조심히 끼워주세요. 천천히 하셔야 동작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상체 세운 상태에서 어깨를 과하게 젖히는 것이 아니라 날개뼈를 내리고 손을 엉덩이에서 살짝 떼어주세요. 귀랑 어깨 굉장히 멀어진 상태이고요. 정수리 누가 잡아당긴다 생각해볼까요? 날개뼈는 밑으로 하강 시켜주시고 정수리 위로 쭉 뻗어볼게요. 3, 2, 1.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팔뚝을 외회전 시켜놓고 날개뼈 하강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거겠죠? 자, 다시 팔뚝 외회전, 날개뼈 하강 그대로 깍지 조심히 끼워주시고 엉덩이 뒤로 안고 가슴 활짝 마시고 내쉬는 숨에 날개뼈 하강 해주시고요. 엉덩이에서 손을 지그시 떼어주세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어깨 한 번 더 날개뼈를 하강, 정수리는 위로. 어깨 관절을 과하게 젖히지 마세요. 마시고 내쉬는 숨에 아래로 내려주시고 정수리는 위로 가요. 점점 멀어져요. 오케이, 올라올게요. 자, 다시 팔뚝 외회전, 날개뼈 하강 그대로 유지하면서 깍지 엉덩이 뒤로 상체 세우고 마시고 내쉬는 숨에 어깨를 뒤로 젖히는 것이 아니라 날개뼈를 아래로 끌어내려 주셔야 돼요. 손은 저 멀리 뻗어 주시고요. 목도 위로 쭉 끌어올려 주세요. 마시고 내쉬는 숨에 날개뼈를 한 번 더 끌어내리고 정수리는 위로 쭉 올라갈게요. 5, 4, 3, 2, 1 올라와요. 자, 다시 팔뚝 외회전, 날개뼈 하강 그대로 손깍지 엉덩이 뒤로 상체 세우고 손을 엉덩이에 기대지 마시고 살짝 떼어주시고 날개뼈를 내린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목과 귀가 길어지죠. 어깨와 귀가 되게 먼 상태가 되실 거고요. 이 상태에서 정수리를 위로 더 뽑아내고 손은 더 끌어내리면서 나의 척추가 양쪽 방향으로 굉장히 멀어진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3, 2, 1, 후. 자, 제자리에서 팔뚝 외회전, 날개뼈 하강 그대로 깍지 조심히 끼워주시고 마시고 내쉬는 숨에 날개뼈 끌어내려서 정수리 위로 쭉 뽑아주시고 엉덩이에서 손을 살짝 띄워주세요. 손끝도 멀리 마시고 내쉬는 숨에 올라가 있는 쪽 어깨 날개뼈를 한 번 더 끌어내려주세요. 7, 6, 팔꿈치 다 펴셔야죠. 4, 3, 2, 1, 후. 호흡하시고 자, 다시 팔뚝 외회전, 깍지 조심히 날개뼈 풀리지 않게 껴주시고 마시고 내쉬는 숨에 날개뼈 하강 정수리 위로 쭉 밀어내주시고요. 귀랑 어깨 굉장히 멀어지게 손을 더 멀리 뻗어내주시고 마시고 내쉬는 숨에 날개뼈 더 끌어내려주세요. 귀랑 어깨 굉장히 멀어져요. 5, 4, 3, 2, 1. 자, 다시 팔뚝 바깥으로 외회전, 날개뼈 하강 그대로 천천히 깍지 조심히 끼워주시고 엉덩이 뒤로 고관절 접은 상태에서 날개뼈 하강 마시고 내쉬는 숨에 엉덩이에서 손 지그시 떼어주시고요. 날개뼈를 아래로 내려주시고 등을 잡은 상태에서 손을 떼어주시는 거예요. 엉덩이에서 손을 뗄 때 날개뼈가 풀리지 않게끔 내려주셔야 돼요. 귀랑 어깨 멀어져요. 정수리 위로. 손은 저 먼 바닥을 향해서 정수리는 위로 올라올게요.
자, 팔뚝 외회전, 날개뼈 하강, 깍지, 엉덩이 뒤로, 가슴 활짝 마시고 내쉬는 숨에 팔뚝을 바깥으로 젖힌다 생각하셔야 되고 어깨 자체가 과하게 젖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팔뚝만 돌려내고 날개뼈를 내린다 생각해주셔야 돼요. 마시고 내쉬는 숨에 손도 멀리 뻗어내고요. 정수리 위로 가요. 5, 4, 3, 날개뼈 더 하강 올라올게요. 후. 자, 다시 팔뚝 제자리에서 돌려내고 날개뼈 하강 유지하면서 깍지 조심히 끼워주세요. 자, 어떠셨나요? 그동안 1번 동작을 수없이 많이 하셨던 분들도 아, 내가 왜 이 디테일을 놓쳤지?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 내가 이런 디테일을 놓쳐서 라운드 숄더가 개선이 안 됐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1번 동작 하실 때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디테일을 놓치지 않고 1번 동작 진행해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